땅에 살아가시는 모든 부부들은 어떤 부부를 할지라도 갈등을 겪지 않는 부부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갈등 가운데에서 때론 이것이 진전이 되다 보면 사람이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을 법정에 세우게 되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세상에서 그런 원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어떤 이유였던 하나님은 이 원인을 한 가지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의 모습 속에서 계속되는 이 갈등은 그 원인이 아담 하와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자녀 관계가 갈등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 있던 그 원인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자녀와 자녀 관계 갈등합니다. 같은 부모님 설아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가장 누구보다도 서로 아껴주고 가장 사랑해야 될 이 동기가 이 형제가 남매가 원수같이 대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지금 갈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시대는 갈등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갈등하고 사회가 갈등하며 가정이 갈등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끼리 늘 갈등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많은 천사들을 지으셨습니다. 이 천사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시중드는 그런 천사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이 가운데 한 천사가 있었습니다.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 곁에서 늘 시중들고 하나님을 보필하던 이 천사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넘보았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계명성은 사단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천사에 관해서 왜 타락했는지에 관하여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4장 14절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했는지에 관하여 다음같이 지적을 또 하고 계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내가 올라서 지극히 높으신 이와 내가 같아지리라. 하나님과 맞상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절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가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았습니다. 땅으로 내쫓긴 이 타락한 천사 이자가 바로 마귀가 바로 사탄이 바로 이자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자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흉측한 뱀으로 변해버린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자를 가리켜 성경에서 성경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옛뱀은 바로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한 존재를 마귀 사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자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아담 하와에게 다 주시면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뱀, 사단 마귀는 먼저 하와에게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 열매를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하는 말이 이 선악과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유혹이 되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또 결국은 그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대신 마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완전히 아담 하와를 죄짓도록 만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는커녕 하나님 주셨던 에덴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추방당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단 마귀의 생리에 관하여 다음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란 말은 거짓말, 거짓의 원주가 누구냐면 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시작된 장 본인이 누구냐면 마귀 사단으로부터 거짓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 7절은 성경 66권 말씀이 진리라고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말씀이 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마귀의 생리를 그대로 말씀합니다. 그자에게는 진리가 없다. 그자에게는 진리가 없는데 그자에게는 있는 것은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느니라. 사단 마귀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사단 마귀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척근 중에 척근입니다. 주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세상 소리에 귀가 열려 있습니다. 익숙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밖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오면 만나는 자들마다 밤낮없이 참수를 한다 했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있고 하나는 분명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가리켜 용의 세계라고 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공기가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공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잡히지도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귀신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영적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의 같은 무리들입니다. 분명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시지 않습니다. 성령이 누구신가요? 영이십니다. 분명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창세기 2장 22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 남자를 먼저 지으시고 갈빗대로 성경 가운데입니다. 여자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는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 이 남자가 자신의 아내가 되는 하와를 가리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분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는 분신과 같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목숨 같은 그런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적분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는 너무나 이 지상에서,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부부가 없었습니다. 가장 서로 사랑했고 아끼며 그리고 헌신적으로 살아갔던 모든 부부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부가 바로 아담 하와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고백했던 이 아담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는 한 몸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생각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몸도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접근하고 난 이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마귀가 그 자리에 함께 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물었을까요? 다시 되물어 보십니다. 그때 아담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선악과 먹기 전에, 마귀가 오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내 뼈 중에 빼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생명보다 더 귀한 내 아내라고 말했던 이 아담 입에서 마귀가 접근하고 난 후에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그 고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타인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아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하와라고 이름도 안 부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 여자 아닙니까? 무슨 책임 돌립니까? 하나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그 열매 먹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내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타인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우리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부가 평생을 살아간 동안에 늘 갈등합니다. 부딪힙니다. 이것이 어쩌면 일상생활의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였던, 어떤 갈등이었던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갈라내는 전문가입니다. 분열시켜버립니다. 찢어놓습니다. 이 마귀가 접근한 것부터 하나님 관계가 찢어져 버렸습니다. 아담 하와의 부부 관계가 찢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갈등을 주는 남편, 아내가 그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은 타다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를 미워해서는 안 되겠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마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마귀가 접근했을 때에 배우의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결국은 하나님 관계를 갈라놓고 부부 관계를 갈라놓더니 급기야 어디까지 갈라놓습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형제와 형제 관계를 찢어버립니다.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4장 8절에 보게 되면 아담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이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였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마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한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직접 지적하셨습니다. 마귀를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에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마귀가 가인에게 접근했을 때 형제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며 결국 마귀가 형제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살인을 하도록 만듭니다. 마귀가 접근했대 또 어떤 것이 갈라집니까? 자연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집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게 되면 마귀가 등장하고부터 아담 하와에게 접근하고부터 죄가 두르고 났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은 저주를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 본래 하나님 창조 목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을 하셨던 이 땅이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자연계가 부서져버립니다. 마귀가 접근할 때 하나님 관계가 가장 먼저 우선은 하나님 관계가 갈라질 때 부부관계 갈라지고 형제관계 갈라지고 부모와 자녀관계가 갈라지고 자연계가 문제가 생깁니다. 깨져버립니다. 질서가 깨져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때로는 자해를 하는 분이 계세요. 자살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도 어딘가에서는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 자해가 육체적인 것만 자해가 아닙니다. 내 정신적인 자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신을 자꾸만 혹사시킵니다. 자신을 고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쥐어뜯고 있습니다. 마음에 스스로 상처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귀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사탄령, 귀신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귀신 들어간 사람이 돌로 자신의 몸을 해치고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갔을 때 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치고 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일 겁니다. 그런데도 전혀 통증을 몰라요. 감각이 없습니다. 자살은 과연 죄입니까? 자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자해하는 것이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악한 영이 뒤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고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는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생각을 넣고 난 후에 요한복음 13장 27절에는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난 후에 이 사단 마귀는 가룟 유다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탄 마귀가 생각을 통해서 마태복음 27장 5절을 보면 스스로 목매달아 자살하게 만듭니다. 자해, 자살, 배후에 악한 영이 있습니다. 구약에 와서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있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귀의 영화를 다 누리고 사는 그들에게도 악한 영이 임할 때에 악한 영이 들어갈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31장 4절에 보면 스스로 자신의 칼을 가지고 자신을 찔러서 자살해버립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 자살 배후에 자해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마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는 보통 갈보리 언덕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 한 구절에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산.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마귀가 최초로 죄를 가지고 들어왔던 장소, 하나님과 관계를 갈라냈던 장소, 부부관계를 갈라버렸던 장소, 그리고 가인과 아벨 관계를 갈라놓고 자연계가 갈라진, 질서가 깨져버린 최초의 죄의 시작이 있던 이 장소를 가리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기 3장 2절에 동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에서 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로 되어 있는데 같은 창세기 3장 2절의 동산이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한복음 19장 41절의 동산이나 같은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장소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최초로 시작된 곳, 마귀가 나타났던 곳, 그곳에 하나님 관계를 갈라버렸던 곳, 부부관계를 갈라버렸고 인류 역사에 최초로 살인자가 나왔던 곳, 그리고 자연계를 깨버린, 질서를 깨버렸던 이 자리가 바로 동산이라면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자리가 어디냐면 그 동산에서 뭘 하셨습니까? 피를 흘리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최초로 죄가 시작된 이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동산에서 제거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동산이라는 의미가 성경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 그 보배로운 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우리는 구원하셨고 사단 마귀는 심판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갈등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탄 마귀가 가져왔던 수많은 갈등, 분열, 그리고 모든 것을 깨버렸던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다시 회복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핵무기를 갖다 놓아도, 전 세계 핵무기를 다 터뜨려도 마귀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분이 한 분 계세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군대 귀신이 있습니다. 이 한글에는 군대란 이 말이, 이 헬라어의 이 원문에는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 단어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로마 군대 용어입니다. 로마 군단 병력을 의미할 때 레기온이라고 쓰는데 3,000명에서 6,000명을 군대를 의미할 때 레기온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 이 군대란 말이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했더니 레기온입니다. 우린 군대 귀신입니다. 3,000마리에서 6,000마리 군대 귀신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분대귀신을 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부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6절에 보면 이 군대귀신이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하며 하는 말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이리로 오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예수님을 보는 것만도 무섭습니다. 스스로 달려왔습니다. 엎드려서 절합니다. 이 절했다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땅바닥에 완전히 납작 엎드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아들 예수여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사시나무 떨듯이 또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 악한 영들, 이 귀신의 존재들, 사탄마귀 같은 무리들인데 가장 무서운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정에 부부관계 갈등이 있는 이 자리에,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있는 이 자리에, 이 사회가 갈등하는 이 자리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 계셔야 됩니다. 주님이 계신다면 마귀는 절대 사람과의 갈라놓지 않습니다.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갈라놓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다짐하기를 오직 내 주님만 내 마음에 모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사업장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가 직장에서 우리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특별히 이 국가에, 이 사회에 우리 주님의 가운데 가장 주인 되어주셔서, 하나님 원수마귀가 이 나라를 혼돈의 세계로 빠뜨리는 일 없도록,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더 이상 부부간의 갈등이 없으며 자녀간의 갈등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마귀가 들어오기 전에 이 에덴 동산 같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